오늘 본문은 요셉이 유혹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고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그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본문 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앞에 보시면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요셉의 지금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주인 인정을 받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받아서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 집의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매니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탁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주 멋진 젊은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그런 젊은이가 되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 7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윙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했다. 나와 함께 자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이니까 유혹을 받았겠지. 그렇게 멋진 젊은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니까, 자기의 상전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유혹을 받았지. 나와는 관계없어. 유혹이 내게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만 유혹을 받았나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 다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 더 큰 유혹이 찾아오나요? 더 강렬한 유혹이 찾아오나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 삶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릴 때에, 건강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적일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사단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에게 유혹자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을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유혹이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유혹을 이길 자신이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누구든지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나도 지금 유혹의 현장에 서 있는지도 몰라. 몇 년 전 빛과 소금이라는 크리스찬 월간지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다 썼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물질적인 유혹 가장 많아요. 둘째, 명예의 유혹. 셋째, 주일 성수의 유혹. 넷째, 이성의 유혹, 성적인 유혹. 그리고 다섯 번째, 술과 담배의 유혹. 지금 내게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유혹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혹받지 않아. 유혹이 찾아와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다. 요셉이 오늘 유혹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유혹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본문 8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이 유혹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보시면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거절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엔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딱 잘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건 아니요 라고 그렇게 거절했다, 노라고 거절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매니저일 뿐,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나의 한계와 나의 권한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과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유혹 앞에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단호하게,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지금 노라고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이 살아있어요. 윤리의식이 살아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기준선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노라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에 두고두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나중에 결정해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이 살아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취하여 할 것과 거절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노,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뒤에도 아닙니다.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을 들어서 배고프지? 떡만 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단호하게 거절하실 때에 사단이 물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뿔을 가지고 엄포하면서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감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주 작은 건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죄 안 져.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 없어. 또 하나, 딱 한 번만. 내가 다음에는 아니야. 이번만. 딱 한 번만. 또 하나, 아무도 보지 않잖아. 너 혼자뿐이야.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 괜찮아. 또 하나,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특이하게 굴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누구나 다 이렇게 해.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 너도 그냥 가면 돼.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혹당하여서 한번 해볼까? 이번만 해볼까? 조금만 해볼까? 그러다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고 죄에 물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노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9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숨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이 큰 일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죄의 길입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이 다가올 때에 사람의 눈만 바라보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세상의 눈만 바라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승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치마를 벗어서 집안에 있는 우상들의 얼굴을 다 가렸다고 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신들의 눈을 다 가렸으니 문제없다. 우리를 볼 신이 없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신들은 눈이 가려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보지 않아, 하나님이 관심 없어, 여러분 이것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CC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러면 카메라를 보는 순간 나의 행동을 조심조심하게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을까?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걸어가지 않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시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다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에 무너지지 않지만, 깨어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 들어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도성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몰래 물질을 감췄어요. 몰래 감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만 했더라도 그런 일 벌리지 않았을 텐데.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영적으로 막 부흥할 때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놓고 헌신하던 때예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했죠. 헌신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친 건데 그 귀한 헌신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또 내가 남은 반은 내가 나름대로 챙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짓지 못하겠습니다.
알파 유머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외국 성당에서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받는데 그 신당의 그 성당의 신도들이 신부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이 불륜에 대한 고해 성사가 많아요. 제가 어제 간음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간통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불륜에 대한 이 고해 성사를 들으면서 좀 불편했어요. 좀 거북했어요. 그래서 어느 미사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는 불륜에 관련된 간음이나 간통이나 불륜과 관련된 그런 고해 성사를 할 때에는 넘어졌다고 그렇게 고해 성사하십시오. 제가 누구와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할 때 불륜, 간음, 간통 이런 이야기하면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민망한데 넘어졌다고 하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성당 신부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신부님이 부임하셨어요. 성도들을, 신도들을 다 파악하기도 전인데 고해 성사를 받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도대체 이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인가? 이 신부님이 시장이 그 성당의 신도거든요. 시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데, 시장님, 제가 이 도시에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도로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장님이 껄껄껄 웃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이고, 고해 성사할 때 또 넘어졌다는 말씀 듣고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껄껄껄 웃어요.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이 정색을 하고 그 시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시장님 부인이 세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은 보실 때에 이건 무거운 죄인데, 이건 도대체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데 우리는 가볍게 넘어졌다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잠깐 넘어졌다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오늘 요셉이 깨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거 작은 것, 지나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넘어졌는데 그냥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유혹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물리쳐야 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 받았어요? 또다시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듣지도 않아요? 함께 있는 자리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둘만이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옷을 붙잡고 간청하는 그 여인, 옷을 벗어던지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유혹을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윙크합니다. 눈짓합니다. 함께 자자고 간청합니다. 조릅니다. 반복해서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기회를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행동으로 옮겨요. 옷을 붙잡아요. 내가 옷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어찌 도망할 수 있으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요. 부끄러운 모습이 되죠? 여러분, 이 일 후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을지를 생각하면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대로 있다가는 유혹에 넘어가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세 번째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유혹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혹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이겨보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도박에서 여러분, 도박의 유혹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도박장 근처를 배회한다면 그 유혹 이길 수가 없어요. 술의 유혹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술집 근처에서 배회하는 사람,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집에 몸에 좋다는 술 여러 병 담가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 술 끊겠다 끊지 못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현장, 유혹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와에 대하여 매튜 헨리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 선악과 주변을 배회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유혹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 마지막에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두 가지를 명령해요. 피하라. 계속 피하라. 유혹의 현장을 피하라. 정욕의 현장을 피하라. 또 하나, 피하는 것만 다가 아니라 따르라. 쫓아가라. 집중하라. 붙잡으라. 지금은 피했어요. 근데 진짜 붙잡아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 집중하지 못하면요, 내일 다시금 돌아옵니다. 유혹의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와요. 그리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붙잡고 집중해야 할 것들, 붙들려야 할 것들에 진정으로 붙들려라.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뒤돌아보니까 계속 그림자가 붙어요. 유혹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붙잡아요. 성적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그 유혹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끗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기를 원했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던져버려야지, 그때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만 붙잡아라. 하나님의 선한 뜻만 붙잡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라.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더니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의 유혹의 그림자들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유혹을 뛰어넘어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교훈을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고 유혹을 뛰어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